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이토끼예요. 오늘은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의 아이스크림 뮤비 속 제니의 착장을 커버해 볼 건데요. 니트와 선명한 비비드 톤, 그리고 플라워 디테일이 포인트인 아주 독특한 옷이랍니다. 저는 요 포인트를 살려서 폭격 한복으로 디자인을 재구성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러 가실까요? 아이스크림. 패턴은 앞서 만들었던 로제의 한복 패턴을 부분적으로 사용해 주었답니다. 재단을 끝낸 후에 동백꽃 플라워 앞펜에 섬유용 접착제를 바른 후 다림질하여 부착해 주세요. 그 다음 봉제를 시작해주면 된답니다. 노방 원단의 올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끼 바느질을 해야 된답니다. 재봉틀의 가장 끝단에 바늘이 오도록 조정해주세요. 그 다음 시접을 한번 박음질하여 솔기를 만들어준 후 넘겨서 접어주고 접은 라인에 최대한 가깝게 박음질해주세요. 박음질하고 남은 이너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어 깔끔하게 해주세요. 박음실 라인에 맞춰서 한 번 더 접어주고 다림질하여 고정해주세요. 2mm 정도 접힌 솔기를 턱이 없는 반대편에서 바늘을 한 칸 안으로 옮긴 후 상침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올풀림 걱정 없는 깨끼 바느질 완성입니다.
소매 밑단을 먼저 깨끼 바느질로 마감해주고 소매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매 밑단은 소매를 연결한 후에 깨끼 바느질 해주세요. 이제 치마에 두 배 주름을 잡아볼 건데요. 주름을 잡기 위해서는 빳빳한 종이로 먼저 간격을 표시해주세요. 시작점에서 2cm 간격만큼 잡아주면 속주름이 1cm가 되고 다음 주름은 2cm 간격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주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작업하면서 주름이 풀리지 않게 핀으로 고정해주고 그 위에 박음질하면 3배 주름보다 덜 촘촘한 주름이 완성된답니다.
짱! 이렇게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의 아이스크림 뮤비 속 제니의 착장을 한복으로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 앞서 커버했던 블랙핑크의 하이어 라이크 댓 영상에서 제니의 의상을 요청해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한복은 실루엣보다도 문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커버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다른 의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의 디자인 재구성하기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